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. 긴장감이 흐릅니다.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날. 자리에 돌아가 앉을 때까지 성적표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집중하며 인내한 지난 3년,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. 같이 체험한 거랑 다를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막상 바꿔보니까 똑같아서 다행이고 목표하던 대학교에 최저 학력 기준에 맞춰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적표가 나온 만큼 학교에서도 진학 상담 준비로 덩달아 바빠졌습니다. 가채점 결과를 중심으로 예상 성적을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조금 달라진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 중심으로 수정된 데이터로 입시 전략 분석하고 남아있는 정시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번 수능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지난해보다 변별력이 높았고 영어 영역은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 때문에 문과는 수학, 이과는 국어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정시 2월 인원, 그다음에 각 대학별 반영 비율, 그다음에 군별 뽑는 인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대학에 자신이 지원할지를 고려하고 고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성적에 따른 치열한 입시 전략 싸움. 수험생들의 치열한 수싸움도 시작됐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.